설렘 반 두려움 반을 안고 시작한 캠핑카 여행. 일단 뉴질랜드의 해변을 향해 달렸다. 한적한 해변에 차를 세우고 여유롭게 경치를 즐기는 것. 이번 캠핑카 여행의 첫 번째 목표다. 그런데 해변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발견했다. You caught? 여유는 잠시 미뤄두고 급히 뛰어간다. Wow, it seems happy. Yeah. No, 모두 해변에 시선 집중이다. 과연 어떤 고기가 잡힌 걸까? 우와. 우와. 오 마이 갓. 매 가울이다. 돌출된 머리 부분이 매와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. 독이 있는 꼬리를 조심해야 한단다. You got a fishing rod and some bait. You can go fishing. It doesn't cost you anything. Yeah. And if you're really lucky, you get a good feed at the end of the day. 바로 옆에서 맛있는 생선을 손질하고 있다. 엄청난 크기의 도미다. You caught that? Yep. Wow. Awesome. 비속어까지 써가며 즐거워하는 할아버지. 이 정도 크기라면 그럴만하다. 하하하하하. A nice relaxed lifestyle. No hassles. Got countryside like this. What more can a person want? We don't make the huge money that people can make overseas, but I think the other benefits that we have more than make up for it. 낚싯대와 미끼만으로 해변에서 잡아올린 커다란 돔. 자연이 전해준 돈보다 귀한 선물이 분명하다. 나도 뉴질랜드의 자연 속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기로 했다. 하지만 언제나 현실은 계획과 다른 법.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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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힘들게 인스턴트 커피라도 상관없다. 지금 이곳은 그 어디보다 근사한 카페다.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만의 카페. 오로지 캠핑카 여행만이 줄 수 있는 행복이다.